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1996년에 출판한 그의 책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한국을 기업가 정신이 가장 뛰어난 국가로 뽑았습니다. 35년 동안 이어진 일제강점기, 3년 동안 이어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이 폐허가 되어버렸음에도 이를 이겨내고 단기간에 최첨단 산업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을 높이 샀죠. 영국이 250년, 미국, 독일 및 프랑스가 100년 걸린 일을 한국은 불과 40년 만에 해냈다면서 이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기업가 정신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것을 박정희의 위대한 지도력 덕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이름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시기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1960년대부터 서서히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기 시작할 즈음 박정희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죠. 1962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7달러였지만 1979년에는 1693달러로 증가해 20배 가까이 상승했고 국내 총생산 GDP는 23억 달러에서 640억 달러로 높아져 무려 28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한강의 기적은 현재 진행형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학문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포함시킨다면 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2019년 한국의 GDP는 1조 6천억 달러로 세계 12위에 포진하고 있는데 반세기 만에 무려 500배가 훌쩍 뛰어넘을 만큼 성장했죠. 원래 한강의 기적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용어는 2차 대전 후 독일의 경제 부흥을 이끄는 라인강의 기적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했을까요? 피터 드러커에 따르면 유능한 기업가 정신을 소유한 기업가들 덕분이라고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위험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 정신이라고 정의하는데 황폐한 한국과 기업가 정신이 만나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것에 이해를 제기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기업가 정신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죠. 그럼 실제로 한국에는 이런 기업가 정신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는 몰랐을지언정 무모하리만치 과한 도전 정신으로 현재 한국을 이뤄낸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분만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상 님이라는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워낙에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와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다른 분들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포스코를 만든 박태준입니다. 흔히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은 한국이 경제발전을 시작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원자재였습니다. 공장을 만들 때도, 집을 만들 때도, 선박을 건조할 때도, 자동차를 만들 때도 철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었죠. 박정희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였던 박태준은 박정희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어 한국에도 제철소를 만들어보라는 그 명령에 포항에 포항제철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백억이 소요되는 제철소를 건설하기에는 한국은 너무 가난했고 피눈물을 삼키며 대일청구권 자금을 제철소 건설에 투입했고 이 제철소로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겠다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결국 그가 만든 포항제철은 1999년 세계 1위 생산량을 자랑하는 신일본 제철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도약했고 2010년부터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 자리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철강 신화에 대한 이야기는 차후의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계 서열 3위를 기록 중인 SK그룹을 잇게 한 최종현입니다. 현재 SK를 이끌고 있는 최태원은 최종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최종현은 SK를 창업한 창업주도 아닙니다. 그의 형 최종권이 창업했죠. 그러나 1973년 최종권이 폐암으로 타계한 후 그의 동생인 최종현이 물려받기 시작하면서 대기업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현재 SK가 된 성경직물이 대단한 이유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불모지에서 석유부터 섬유에 이르는 산업의 완전 계열화를 선언하며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죠. 석유화학은 석유를 열을 이용해 분해한 후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및 다양한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체에는 70%가 수분이라고 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 현재 여러분의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70%는 전부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그럼 석유화학 제품이 과연 한국의 경제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요? 원유 1톤으로 생산 가능한 납사는 180kg입니다. 원유 1톤에 대략 14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를 석유화학 제품으로 전환해 만드는 최종재는 1000만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약 70배가 넘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기술이죠. 이 석유화학 공업은 국내에서는 생필품을 공급하는 역할로 한국을 살려냈고 엄청난 양을 수출해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대단한 산업이었습니다. 만약 최종현 회장이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한국은 여전히 외국에 의존해야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흔히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박태준, 최종현과 같은 인물은 난세를 겪는 와중에 포기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한국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피터 드러커가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세계 1위라고 치켜세웠던 것은 예리하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혁신을 이루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기업가들을 더 이상은 한국에서 찾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실제로 현재 한국의 기업가 지수는 세계 24위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하락을 단숨에 올려줄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법. 일을 잘하는 사람이란 목표를 잘 달성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목표를 잘 달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의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목표 달성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한다. 그 결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업무를 더욱 생산성 있게 만드는 데 성공한다. 이렇게 향상된 생산성을 바탕으로 결국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강점 중심 사고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거듭되는 삶의 다양한 과정들 속에서 점점 자신의 강점을 더 잘 이해하고 강화시켜 나간다. 그런데 강점 중심의 사고를 방해하는 강력한 것이 하나 있다. 자기 반성적 사고의 부재, 즉 불평불만이 너무 잦은 것. 이들이 자주 하는 질문은 강점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이다. 이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는 데 전문가이다. 우리 조직은 상사가 무능해서 안 돼. 기업 방침상 우리 기업은 너무 보수적이야. 사회 제도가 엉망이야. 정부는 대체 뭘 하는 거지? 강점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긴 한다. 그러나 그들은 곧 돌아서서 현재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이 있는지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제약 요소를 극복하며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들의 실천력은 매우 놀랍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성장한 그들에게 수많은 제약 요소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목표 달성에 성공한 경험이 누적된 최고 경영자들은 강점 중심의 사고를 하는 직원을 선호한다. 그들은 직원이 지닌 단 하나의 강점에 지나치다 싶을 만큼 초점을 맞춘다. 직원에게 어느 정도 약점이 있다 해도 그의 강점 중심의 사고를 방해하지 않는 한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만큼 강점 중심의 사고는 목표 달성에 있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오랜 경험상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단언하는 사람일수록 혹시 타성을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먼저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한다. 이젠 불평불만을 줄이고 현재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자신의 시간과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훨씬 더 많음을 틀림없이 깨닫게 될 것이다. 명심하길 바란다. 목표를 잘 달성하는 사람은 강점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현재의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매사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를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You've probably heard of the four C's of diamonds. Well, there are the four C's of Peter Drucker. And these are the values and guiding principles that he considered important, among others. One was competency, you have to have that. The other was character, compassion, and community. Those are at the DNA of effective organizations and effective leaders. Peter Drucker was born in Vienna, Austria in 1909. He witnessed World War I and the destruction that occurred and the fear that people lived in on a day-to-day basis. We are influenced by our upbringing and our youth. And his youth was filled with political and economic turmoil. The Nazis came into power. He read Hitler's book, Mein Kampf. He took it seriously. Liegt die Zukunft des deutschen Volkes. By 1934, I believe, he left to go to England. He was working in investment banking, and he was working as a foreign correspondent. It was that background with which he came to the United States. And when he began to write, he began to look at everything from the outside in, from society in, wanting to build a strong society. This notion of a functioning society of organizations became very important to him. What are the new forces in the market, the new changes, and incidentally, can we identify some major market areas? Peter Drucker came to the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in 1971. He created a revolutionary executive education program. I think he wanted to create several generations of effective managers and teachers of other effective managers, and I think he viewed that as the most promising mechanism for social change and good that could be. If a born teacher, you ask the question, you got a long, long explanation at home too. You know, I said, I don't want all this teaching, I just want an answer. No, no, no. The peculiar shape of the grand piano is based on the mathematics, the geometry of the 18th century. He would get a question and he would talk about it for probably close to an hour. And he would bring in aspects, and at times you would think he's completely lost his train of thought. There's a wonderful story, World War II, of the man who was going to be the next chief of staff of the U.S. Army. He's off talking about, you know, St. Augustine and the monks, and then he would always bring it back and just nail it right at the end. He'd give you an example from the Army, and he'd give you an example from the Jesuits, and he'd give you an example some political time way back in history. And there's a very old Roman law doctrine that says, which from the beginning. But if you hung on for 3 hours, woo, you come out with jewels that you don't forget. The greatest weakness of executives is that they believe that they are being paid for being bright. They are being paid for being right. No, I think almost all of his lectures had, as a primary takeaway, a moral obligation. The moral obligation of management to empower and contribute. I think that is a part of the genius of Drucker, that he gets you thinking about issues. He throws out things like management is a liberal art, the practice of management, which really did codify the practice of management.
They just threw that out. Well, it turns out that there's a whole lot behind that. It's true. It starts you thinking. One of the, I think, important insights of Peter's was his recognition that management is a liberal art, that it's not simply learning how to do productivity or how to do marketing, but the really effective leader.